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항공업계 규정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간 항공사들은 객실 승무원의 보수적인 근무 복장과 용무 규정을 고수해왔는데요. 최근 대한항공 사태로 이러한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변화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세미 기자와 나눠봅니다. 네, 정 기자, 이 흔히 승무원 하면 뭐 쪽진 머리에 딱 맞는 이 유니폼을 입은 획일화된 모습들이 좀 떠오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는 거는 좋은데, 이 승무원들에겐 사실 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 복장 아닌가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입니다. 진에어의 청바지 유니폼은 기압이 높아지는 기내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돼 논란이 된바 있는데요. 항공기는 만 미터 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기내에선 기압 조절이 이루어지지만 장시간 청바지를 입는 승무원의 경우 높은 기압에 하체가 압박돼 소화장애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제기되기 전부터 유니폼 변경 요구는 계속됐는데요. 사측이 유니폼 TF팀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항공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거잖아요. 뭐 승무원의 어피어런스 규정, 그러니까 외모나 복장 규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요. 네, 티웨이 항공은 이번 주부터 객실 승무원의 머리 규정 자유화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은 염색과 파마는 물론 머리를 묶거나 단발머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티웨이 항공 승무원들이 규정에 들이는 에너지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의 종류도 원피스와 활동이 편리한 바지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승무원들은 회사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 개성에 가장 최적화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스타일대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성 그리고 각자의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오히려 더 서비스에 집중하고 밝은 에티튜드로 손님들을 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변화는 티웨이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와 제주항공이 보다 좀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역시 올해 3월부터 30년 만에 머리 규정, 모자 규정을 없애고 두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들 사이에서 모자 착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모자가 잘 고정이 되지 않았고 통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어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의 안경 착용과 자유로운 네일 케어 등을 허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무원들은 시력이 좋지 않더라도 비행 중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혹은 야간 비행을 마치면 결막염 등 눈에 질병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해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이를 고객과 나누는 조직 풍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객실 승무원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객실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실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리 모양과 복장이 일부 허용됐지만 이러한 시도가 과연 승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 승무원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현직 승무원은 이전보다 규정은 완화됐지만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규정의 완화가 실제적인 문화의 개선이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규정 완화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 중심의 토양이 될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